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급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이슈를 주목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긴 한데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은 멀어졌던 섹터인 바이오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좀 봐야 되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상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년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 특히 이제 제약보다는 신약을 개발하는 쪽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겪고 그 과정을 겪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이 재개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다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라이센스 아웃 전략이 이제 주로 되어 있는 기업들, 이제 신약을 끝까지 개발하기보다는 중간 단계에서 넘긴다든지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특정 이제 어떤 제형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NKMX, HLB 정도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알테오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하이브로자임 기술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검증되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그 전에 이제 기술 이전이 몇 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검증되면서 이제 추가 기술 이전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 자체는 정맥 주사를 이제 PR 주사로 전환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결국에는 환자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좋게 해주는 정맥주사는 3시간, 4시간 맞아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PR주사는 3분에서 5분 정도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오리지널 약보다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많다라는 부분에서 알테오젠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매수가는 62,500원 부근, 목표가는 80,000원, 손절가는 5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알테오젠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